뭐 태극마크. 아. 예. 모든 축구 선수들이 뭐 꿈꾸는. 예. 은퇴하기 전까지 꿈꾸는 게 태극마크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태극마크를 달아보지 못했고 또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그런 곳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그러한 꿈들은 다 누구나 꾸지 않았나. 그래서 뭐. 같은 축구 선수로서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진짜 네, 대단하죠. 득점왕을 했잖아요. When I saw it first time, I felt like really, really emotional because when I was a kid, I was dreaming for it.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, I couldn't believe it. And still, I don't believe it is in my hand. So, I mean, it was an unbelievable achievement. But... 이 득점왕을 차지한다라는 건 이거는 참 역사에 남을 일이죠. 역사에 남는 일이죠. 진짜 원식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태극마크를 뭐 한번 달아보는 게 꿈인데 아직까지 달아보지 못했고 물론 뭐 청소년 대표 뭐 이런 거는 했었지만은 아 그러셨구나. 네. 20세 뭐 월드컵까지 다녀오고 했지만은 아 이거 네. 아, 뭐 네. 아 그러면 대표로 하시고 아 아니 그 두 분 인생을 좀 축구에 비유하자면 경기 시작 후 어디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한 1-2로 좀 후반전 25분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희 팀 상황도 그렇고 아직 한 1-2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3D 펠레스코어를 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렇게 해서 축구 인생을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. 저는 한 후반 30분 네. 정도에 2-0으로 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스로를 지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. 여유가 있죠. 아 자부심이니까. 아 좋네요, 좋네요.